그런가 하면 대중교통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선 40대 남성이 흉기난동을 부렸고 청주에선 6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낯을 휘둘러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승강장에 있던 시민들이 갑자기 우르르 대피합니다. 모자를 쓴 검은 옷 차림의 남자가 흉기를 휘두르며 하늘색 셔츠의 영무원을 쫓아갑니다. 2-3칸, 2칸에 탔다는 정확한 연락을 받고 남자 승객이 칼부림을 한 것을 보고 칼 내려놓으세요. 유도를 한 거죠. 피의자의 흉기난동은 전동차에서 승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당시 승강장에는 시민 수백여 명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49살 이모 씨는 어제 저녁 8시 20분쯤 만취 상태로 2호선 전동차에 탔습니다. 열차 안에서 침을 뱉자 승객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홧김에 갖고 있던 20cm 길이의 흉기를 꺼내 휘둘렀습니다. 영무원 3명이 이 씨를 제압하면서 흉기난동은 끝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퇴근길 시민들이 5분 넘게 공포에 떨었습니다. 오늘 오후 청주에선 달리던 좌석버스 안에서 술 취한 60대 남자가 고교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학생들이 다리를 꼬고 앉아 시끄럽게 떠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할아버지 갑자기 제가 다리 꼬고 있다고 다리 발가락 잘린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뭐 안 믿을 것 같으면 내리라고 이러다가 가방 나가서 끊었어요. 도심 묻지마 범죄에 이어 대중교통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